저희 캠프에서는 투표 감시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부정선거 감시 활동 요령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파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지금 정말 몸을 던져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애쓰는데 우리 리더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제가 어제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 계기가 된 것이 어느 연세 많으신 여성분이 본인이 치료비로 쓰려고 했던 그 돈을 이 부방대에 필요한 재원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하다. 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당을 주면서라도 좀 채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듣고 본인 병원비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자구나, 참 애국자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 위대합니다. 이 돈 단 한 푼도 제가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정선거를 막는 그 일에만 매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또 왔어요. 그 할머니의 병원 치료비를 내가 내겠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낼 테니까 거기 연락처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소중한 뜻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마음이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당당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정선거 없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15 부정선거, 3.9 부정선거 이것이 계속 이어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6.1 지방선거의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해야 할 일 다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뜻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막아내고 선거정의 세워내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틀간 사전투표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저는 한결같이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사전투표 대신 당일투표를 하자고 하느냐? 사전투표는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표가 상대방의 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여서 힘든 면도 있지만 공휴일 아닙니까? 우리 그날 당일 투표를 하면 국민들의 표가 도둑질 당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제가 국민의힘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도 사전투표에 집중을 하자. 당일 투표에서는 우리가 해볼 만한데 사전투표는 늘 지니 한번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전투표를 해서 사전투표까지 이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우리 당에 이야기를 했고 제가 출마했던 종로에서도 사전투표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들은 말씀들은 대표님 나도 사전투표했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우리가 사전투표를 독려했었죠. 결과는 180석 우리가 완패였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재검표 등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전투표 된 그 투표용지들이 부정조작에 그렇게 이용된 흔적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
투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당일 투표를 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당일 투표가 공식 투표일 아닙니까? 그날 공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일정들은 좀 뒤로 밀어놓고 정말 우리가 국민의 주권, 표 행사하는 선거일에 투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따져봅시다. 과연 정말 우리가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은지, 온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말 그런 온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전투표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온당한 이유,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공휴일 말고 다른 날 해야 될 이유 없다면 당일 투표에서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큰 사전투표 대신에 보다 안전한 당일 투표로 국민들의 주권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당일 투표가 어려우면 뭐 부득이 사전투표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아니라면 그러면 당일 투표해 주셔야 마지막 부정선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선거 정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 부정선거로부터의 승리, 쟁취하자 마지막까지.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